오늘은 좀 색다른 각도로. 색다른 게 아니구나. Q&A 때 이미 써먹었구나. 환경 바뀌니까 좋다. 뭔가 더 편안한 느낌도 있어. 식물이 있어서 그런가? 그린그린하지. 여튼 우리가 이제 슬슬 1주년이야. 벌써. 못 모르고 달렸네. 기념이나 축하할 때 마시는 술이 있어. 샴페인? 오? 얘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았어?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기념이나 축하하면 막 흔들어갖고 아깝게 다 날리고 그냥 뿌리는 용도잖아. 그리고 배 진수식할 때 샴페인 병을 깨잖아. 아 그래? 뱃머리에다가. 몰랐어. 그래서 그 샴페인 병이 안 깨지면 약간 좀 불운.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근데 샴페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길어.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일단 샴페인은 와인이야. 알았어? 몰랐지. 샴페인은 샴페인인 줄 알았지. 그러면은 설명을 해줄게. 술의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은 양조주, 증류주 이런 식으로 나눴지. 그 양조주에 와인이 있어. 그 와인을 또 나누면은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 기포가 없는 스틸 와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샴페인 너가 보기엔 기포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지. 그치. 뽀글뽀글 올라오. 그래서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것만 샴페인이라 그래. 그 외 지역에서 나오면 뭐냐? 프랑스인데도 샴페인이 아닌 곳에서 나오면 클레망,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까바, 이탈리아 쪽에서는 스푸만떼. 근데 왜 다 샴페인이라고 그래? 그게 샴페인이 대명사가 돼버린 거지. 샴페인이 그만큼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서 샴페인 쪽은 되게 억울했어. 저거 샴페인 아닌데 샴페인이라고 판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소송 걸고 했었거든. 원래는 이 와인 쪽을 먼저 샴페인 지역, 보르도 지역 뭐 이런 걸 알고 나서 증류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이미 증류주 쪽부터 꼬냑, 깔바도스, 아르마냑 이런 거부터 알고 지금 와인을 온 거야. 한마디로 역주행을 한 거야 너는. 요즘 역주행이 유행이잖아.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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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자. 아이씨, 이걸 안 되는데. 샴페인에도 AOC가 있어. AOC 알지? 응. 아페나숑 도리진 콩트롤레. 원산지 표기 뭐였는데? 거기까지만 알면 됐어. 샴파뉴 지역의 AOC도 포도 품종부터 다 규격을 정해놨어.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포도를 짤 때는 얼만큼 짜야 되고, 발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숙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규격이 정해져 있어. 그걸 지킨 것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샴파뉴 주방은 겨울이 좀 추워. 추우면은 효모 발효가 안 되거든. 그래서 가을까지 발효를 하고 겨울에는 발효가 멈추는 거야. 처음에는 발효가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발효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런데 봄이 되니까 날씨가 풀면서 재발효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탄산 기포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병 압력이 이제 세지니까 잠깐 터지는 거야. 와인을 여러 개 모아두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터지면은 다른 애들이 아슬아슬 그 압력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옛날에 그걸 악마의 술이라고 불렀대. 원인도 모르는 거지 그때 당시에. 지식이 없으니까. 언젠데 그게? 그게 1600년대 700년대 연금술 있던 시절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리병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압축공기로 유리병을 땅땅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기포도 다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유리병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터지는 일이 없었어. 근데 문제가 효모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거든. 그것 때문에 샴페인이 탁해. 샴페인 원래 되게 맑게 뽀글뽀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효모 찌꺼기도 같이 막 뽀글뽀글 올라가서 이게 안 예쁘. 그래서 예전에 몇몇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일단 개봉을 해. 그리고 밑에 효모 가라앉게 놔둔 다음에 위에 투명한 부분만 병에 따라 한마디로 걸러내고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뜯고 걸러낸 도중에 탄산이 쫙 빠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퀄리티가 나오진 않는 거야.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그게 맑은 샴페인이니까 되게 좋아했대. 근데 이제 탄산 빠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이거야. 지금은 누구든지 해결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최초로? 여기서 최초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었어. 이름이 어렵다. 프랑스어잖아. 샴페인은 와인보다도 더 낯설어. 그래? 얘는 한번 읽어볼래? 베브 클릭. 모르겠다. 베브 클리코. 잘 읽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너 아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 베브 클리코는 마담 클리코 퐁사르당이라는 여성이 만든 거나 다름없어. 창립자는 필립 클리코라는 사람인데, 이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키운 사람이 마담 퐁사르당. 그분이 주류 역사상 제일 큰 업적을 남긴 여성이 아닐까 싶어. 메이커스 마크의 마저리여서도 한 200년 이후에도 메이커스 마크가 지금 자리에 있다면은 이 정도 이름이 될 거야. 아직 좀 짬이. 이 베브 클리코도 이것만 얘기를 해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 뭐 오늘은 이 제품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여기서 더 비싼 것들이 있어. 그런 거 할 때 또 나머지 얘기를 해줄게. 이 회사는 1772년 필립 클리코가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와인만 팔던 건 아니야. 술 아닌 것도 팔았어. 이런 와인 사업이 메인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 샴페인을 만들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 집중을 하게 됐거든. 그러다가 아들인 프랑수아 클리코라는 사람이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그 프랑수아하고 결혼한 사람이 바비 니콜 퐁사르당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프랑수아가 1805년에 물려받고 얼마 안 돼서 30살의 나이로 요절을 해. 그러니까 그 부인인 퐁사르당은 27살의 나이로 미망인이 된 거야. 필립은 이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고 자기는 은퇴를 했는데 다시 그 사업을 할 여력도 없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접으려고 그랬어. 근데 퐁사르당이 그래도 남편이 해보려고 했던 건데 내가 물려받아서 하겠다 하면서 설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필립이 그러면 뭐 한번 해봐라, 대신 견습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너가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때부터 이 퐁사르당이 이 회사를 맡게 돼. 퐁사르당이 견습 생활을 하면서 노하우도 쌓고 운영을 할 준비도 됐고, 그래서 1810년에 베브클리코 퐁사르당이라는 회사를 차려. 다 물려받은 거지 한마디로. 같은 회사야. 회사 이름은 바뀐 거고. 퐁사르당은 자기 이름이고 클리코는 남편의 성이고 앞에 베브가 뜻이 과부, 미망인 이런 뜻이야. 회사 이름에 그런 걸 넣은 거야? 과부, 클리코, 퐁사르당.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시대가 여성들이 그렇게 대놓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일을 했는데 남편 없지. 시아버지는 뭐 허락을 한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미망인이잖아. 오히려 여성으로서 활동하기 좋은 위치였대. 그리고 사업을 물려받고 퐁사르당이 먼저 한 일이 1814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수출을 해. 근데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다 매진이 된 거야. 그걸 사간 사람들이 황족, 귀족. 어떻게 알고 사간 거지? 품질이 좋았어, 딴 데보다. 그리고 시기가 좋은 것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술을 금지를 했었어, 러시아가. 그 금수 조치가 풀리자마자 일바로 수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샴페인이란 게 왔대 하면서 막 사간 거지. 수출한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던 투명한 거이지. 그 기술은 2년 뒤인 1816년에 개발을 해. 그게 리들링이라는 기술인데 기울어진 판자 같은 게 있어.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뭐 리들링 테이블, 리들링 데스크라고도 하는데 그 구멍 뚫린 거에다가 샴페인을 꼽아놔. 거꾸로 다 완성이 안 된 샴페인, 안에 효모가 있는 샴페인이야. 이 병을 거꾸로 해놓으면은 안에 또 효모가 밑으로 쏠릴 거잖아.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줘. 이틀에 한 번씩 돌려줘. 이거를 총 8주에서 10주를 해. 8주에서 10주가 지나면 효모 찌꺼기가 여기만 붙어있어. 그리고 그거를 살짝 조심히 들면은 액체는 밑으로 내려오지만 효모 찌꺼기는 계속 뚜껑에 있거든. 아 그래? 특수 뚜껑이? 아니. 효모가 뭉쳐 지들끼리. 그때 뚜껑을 빵 따버려. 그러면 압력 때문에 여기 있던 찌꺼기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 효모 찌꺼기를 빼내는 작업을 대고르주망이라고 해. 그래? 근데 탄산 안 빠져? 탄산이 빠지긴 빠지는데 예전에 살살 걸을 때만큼 빠지진 않지. 왜냐면은 뽕 날리고 나자마자 바로 손으로 막거든. 대신 샴페인도 조금 나가게 되지. 그래서 양이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 부족한 양을 첨가해 주거든. 그거를 도사주라고 불러. 그렇게 만든 이 베브클리코가 탄산도 딴 데보다 더 많이 있고 효모 찌꺼기가 다 날아갔으니까 깨끗하고 퀄리티가 더 좋으니까 더 잘 팔리는 거지.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해. 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사람이 라 그랑담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데 위대한 마담이라는 뜻이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뜻이지. 그러면 너가 많이 기다린 것 같으니까 시음을 하자. 샴페인은 너가 좋아하는 소리가 날 거야. 그지. 그게 이른 뽕이지. 샴페인 개봉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대로 해줄 거야. 그럼 그렇게 뻥 하면서 요란하게 안 터져. 샴페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캡실이 있고 여기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처럼 나와 있어. 보여? 응. 그거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안에 철사 같은 게 보일 거야. 위에는 마담 클리코 퐁사르당 여사가 있지. 디테일 좋다. 이 철사를 빼서 버리는 게 아니야. 풀어주기는 하되 잡아줘야 돼 같이. 얘가 안 날아가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철쪽 아래를 덮고 이렇게 뻥 하면은 발사되는 일은 없는 거지. 이 철사를 풀어줄게. 막아주고 풀었지.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줘. 안 날아가게 위로 잡아줬지. 그러면은 다른 손으로 병을 밑에를 잡고 이걸 돌려주는 거야. 밀려 나온다. 소리 엄청나네. 뽕 선생 마음에 들었어? 막았는데도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샴페인 글라스. 엄청 이쁜데. 따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잔을 이렇게 놔두잖아.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따라. 손님 앞에 있는 잔을 자기가 가져가서 이렇게 따르긴 좀 그렇잖아. 그러면은 기포가 막 쌓이면서 거품이 되거든. 많이 못 담아. 그러면 여러 번 나눠서 따르게 되거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냥 이거 기울여갖고 거품이 제일 안 나게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지금까지 마셨던 위스키나 꼬냑하고 완전 다른 향이지? 음료수 향 나는데? 사과 주스 향 나는데? 사과보다 복숭아. 복숭아라고? 난 복숭아가 더 강하게 느껴져. 와 이번 건 정말 다르다. 토스트? 빵? 뭐 이런 느낌? 내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 그 냄새랑 완전 똑같아. 깔바도스보다 사과가 강해? 어. 마셔봐야지. 아우 맛은 그냥 그렇다. 맛이 어떤데? 음복주 맛 나.
시큼하다 그런 거지 나. 제사용 술 그 맛이야. 탄산이 없지 않나? 탄산 있는 제사용 술. 팔레트가 씁쓸해. 그리고 피니쉬가 시큼하고. 샴페인에 잘 어울린다는 안주를 하나 준비했는데. 회? 회가 샴페인에 잘 어울려? 어, 연어 한번 먹어볼래? 연어 타르타르 이런 거 알아? 타르타르가 뭐야? 흰색 소스 있어. 마요네즈 비슷한 거. 아, 약간 뭔지 알겠다. 시큼하면서 초록색 쫑쫑 들어가 있고. 초록색인지 하여튼 뭔가 들어가 있긴 하지. 뭔가 쫑쫑 들어가 있잖아. 자, 잡숴보세요. 와, 맛있다. 아, 이미지는 안 어울리는데 마셨을 때 음복주 맛이 나니까 그제서야 어울리네, 느낌이. 알 것 같아. 한 잔 더. 결국 레스토랑처럼 따라. 귀찮아. 이 베브클리코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얘기를 해줄 게 많아. 지금 되게 일부분만 얘기해준 거니까. 옐로우 라벨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기에 와인 셀러에 대한 얘기, 여기서 처음 만든 로제 샴페인에 대한 얘기. 로제 불핑 말고 블링크 티 좀 작작 내라. 그리고 그 마담 퐁사르당이 만든 최고의 여성 리더에게 주는 상이 있어. 그런 상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이 베브클리코의 다른 샴페인을 다루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줄게.